날이 밝으면 죽을 운명인데 그래 잠이 와. 이런 두는 놈들은 이렇게 상단에 일꾼을 썼지. 천하의 아둔한 놈들 같이라고. 아가씨, 아이고, 이대로 자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을 셈입니까? 뭐든 좀 살 방도를 좀 생각해 보셔야죠. 저기 송영 군장한테 살려달라고 좀 애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고 와야지. 원한을 갚든지 복수로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에휴, 이게 다 아가씨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 왜 송양이는 건드려 놔가지고 그 고집 세고 자존심이 강한 노인을 수모를 안겼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가씨를 죽이려 했습니다. 살려준 것만으로도 아량을 베푼 겁니다. 그럼 죽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성질만 건드려 놨으니 이 모양 이꼴로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아가씨, 저 날이 밝기 전에 군장 어른께서 오실이라는 기대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군장 어른께서는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란 거 아가씨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씨, 제발 뭐든 한번 해보세요. 이대로 죽긴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소선어를 죽이고 현타성으로 가야겠다. 그녀를 끌고 오너라. 예! 군장어른, 여묘 심려가 왔습니다. 으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알다마다요. 지금은 부여를 떠나 계류에 머무는 걸로 압니다. 연타발이 보냈습니까? 내가 자청해서 왔소. 나는 여미울림을 볼 일이 없는데 대체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녀님을 다치게 하여 천지신명의 노여움을 사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내가 이대로 물러가면 군장께 큰 화가 미칠 것이오. 지금 날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내 눈엔 군장의 운명이 훤히 보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서선호를 풀어주고 연타발 군장과 화해를 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연타발과 그 딸년에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계류를 모조리 도륙해도 내 분한 심정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연타발 군장과의 인연으로 계류에 머물고 있지만 계류를 위해 군장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비루나 계류나 졸본이 아닙니까? 졸본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계류와의 설린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허면 비루에도 큰 이득이 있을 것이오. 이득이라니? 계류는 이미 한나라 강철검에 버금가는 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졸본의 다른 부족과 비류도 그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군장께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 졸본 내의 비류는 고립될 것입니다. 고립이라니요? 관나 연락 관나의 군장들이 날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 보십니까? 지금 부여와 한나라와의 전쟁은 부여의 승리로 끝날 것이요. 군장께서는 한나라와 손을 잡았으니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선호를 풀어주고 화해를 하세요. 이번 전쟁이 부여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정사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금원은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이오. 그런 금화를 믿고 부여의 군상으로 참전하는 연타발은 정말 어리석은 자요. 나는 비루와 졸본을 위해서도 연타발과 소손을 용서할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어찌 됐습니까? 아집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있구나. 하면 소손 아가씨는 어찌 됩니까? 소선호의 운명은 천지신명께 맡길 수밖에. 밖에 있느냐? 예. 소선호와 상단 행수놈들 끌고 오너라. 예, 군장. 너와 약조 한 시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 보니 네비는 널 버린 모양이구나. 날 원망하지 말고